안녕하세요. 네, 가수 진호입니다. 이렇게 민켄의 음반을 소개합니다.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1편부터 40편까지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1주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꾸준하게 영상 업로드 해주신 민켄 형님 그리고 조지 형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이런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이 민음소를 보면서 제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민음소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노래하는 이나입니다. 오늘 민음소의 한 살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채널을 긴 시간 동안 이끌어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1주년이 더 값진 기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곡, 좋은 곡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분의 좋은 입담 그리고 특히 다카를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민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가은입니다. 민음소 1주년 되었다고 해서 축하 메시지 영상으로 남깁니다. 어느새 이렇게 1주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채널 들어가보면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동안 두 사람의 노력으로 좋은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어진 것 같아서 구독자로서도 되게 기쁘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또 찾아뵐 예정인데 그때 좋은 방송 또 재밌는 방송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음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유승우입니다. 네, 민켄 형, 네, 제 2집 너의 나 라는 곡을 편곡해준 네, 민켄 형이 진행하는 민음소가 네, 벌써 1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음소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민켄 형의 유튜브 민음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민음소 루이스 미구엘 편에 나와서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민켄 형이 음악을 정말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방대한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음악적 소통을 더욱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민켄 형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민음소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신유입니다. 야, 민음소 벌써 한 살이 됐습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켄과 조지는 저랑 20살 때, 20대 초반 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해온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로 훌륭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친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용진입니다. 민음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제 친구 민켄과 조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유튜브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켄씨와 조지씨와 그 다음에 신유씨, 네, 저까지 넷이서 정말 재미난 얘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민음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입니다. 네, 민켄의 유튜브 민음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종종 보거든요. 아주 양질의 음악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도 너무 많았는데 컨텐츠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멋진 컨텐츠 부탁드려요. 축하해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주년 축하합니다.
하이 민켄. 오랜만입니다. うまく伝わったでしょうか? 浜田金吾です。1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1周年ということはね、コロナウイルスこれが発生してからですね、一緒になんかこの番組が時間経過してるような、感じですね。コロナの方は早く終わってほしいですけれども、この番組はどんどんどんどんグレードを上げてですね、続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音楽って人を癒してくれるし、潤いも与えます。きっとこの番組でね、元気をもらった人たち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いい番組作りを お願い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ね。僕が民権と知り合ったのは、ちょうど1年2年くらい前でしょうかね。そして、ジョンシジさん、ユン・ジョンシジさんとも友人になりましたし、曲もプレゼント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彼と作り上げた音楽がね、韓国の皆さんと、それから日本の彼のファンの方々にね、国境を越えて笑顔を少しでも届けられたこと、僕はとっ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この場を借りて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コロナが収束したらですね、気軽にもっとたくさん会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僕はその日を心待ちにしています。そしてこの番組がね、ずっと長く長く続きますことを日本の空の下から、祈っています。浜田金吾でした。